이시 사무엘하 20장 말씀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아멘. 사무엘상 20장에 이제 드디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나아갔음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그 이름이 세바입니다. 불량배라고 표현했지만 이 히브리 원어의 벨라이라고 하는 말은 행함이 악한 사람, 파괴자, 이런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악하다,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 하는 말은 무엇이 악한 걸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것뿐이다. 곧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의 길에 도둑이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불량배는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마귀에게 쓰임받는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죠. 근데 그 부류의 사람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중에 일어난 거예요. 이 불량배는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 그러면 누구의 후손이 되는 거죠? 바로 사울의 같은 친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울의 친족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고자 할때 사울의 친족이 이제 다시 일어난 거예요. 사울의 족속 중에 시므이는 와서 엎드려 회개를 했지만 세바는 다윗을 대적하면서 누구를 선동합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을 선동해요. 왜 이와 같은 반역을 일으켰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오는 길에 유다 족속이 자기네들끼리만 가서 다윗을 모셔오고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와 같은 그들의 교만이 빌미가 되어져서 세바가 그들을 일으켜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다시 또 회개하고 은혜를 입고 회개를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관계가 되어진 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세바와 이스라엘 족속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들이 어떤 자였느냐라는 거죠. 다윗의 구원을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압살롬을 따라갔다가 돌이켜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우리를 다른 모든 원수로부터 구원하였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였잖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를 다시 왕으로 세우자라고 말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구원을 역사하신 여호와의 손길을 경험했고 다윗이 여호와께 사용되어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그를 통해서 일하심을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자인 것을 맛본 사람이다 이 말이죠. 나의 구원자인 것도 맛보고 머리로 그것을 인정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은 하고 그것도 알기는 아는데 다윗을 모셔오는 일에 자기네들이 동참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온 거예요? 섭섭함이 찾아온 거죠.
섭섭함이 찾아왔는데 이 섭섭함은 어디서부터 찾아온 거예요? 육적인 생각에서부터 찾아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육체의 열심으로 일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교회에서 시험 들고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찾아와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핵심과 열심으로 일한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더욱이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았거나 또 교회 내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권세를 차지한 사람에게 아주 쉽게 찾아오는 부분이에요.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내면 그것 때문에 어깨가 으쓱거려지고 합니다. 헌금을 못 낸 장로님은 조용해도 헌금을 많이 내고 목사님도 인정받은 장로님은 큰 소리 뻥뻥 쳐서 오히려 목사를 대적하고 목사 위에 앉는 장로도 있어요. 이 이스라엘 족속이 다윗왕을 모셔올 때 한 말이에요. 우리가 숫자가 훨씬 더 많다. 우리는 열집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다윗의 통치권 안에서 나라가 형성되려면 우리의 숫자가 많으니 다윗 너 우리가 이 많은 숫자로 너를 안 도우면 너를 안 섬기면 너는 우리의 왕이 제대로 될 수 없어 이 말이거든요. 내가 너를 돕지 않으면 너는 제대로 아무것도 사역을 할 수가 없어 그 말입니다. 유다 족속은 한 족속이에요. 그 한 족속 그 한 족속 그 작은 족속이 나머지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하고 지금 맞서는 거예요. 1대 11이 되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절대로 불리하죠. 그때의 그 숫자를 생각하는 그 사람들 중에 세바라는 불량배가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나님은 육체의 생각이나 육체의 행위로 구원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로마서 8장을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저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안에 있어야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를 하게 되어져서 죄와 사망의 법이 결단코 그를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를 하지만 율법이 정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의 친족인 세바가 한 일은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으로는 어떤 자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이것이 효력이 있음을 말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육체로 열심히 무엇인가 한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그래서 목사를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볼 때 이것이 옳아 저건 틀려 라고 하면서 목사를 대적하면 그것이 곧 이 세바가 한 짓과 같은 짓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두 세바를 따라서 그 일을 같이 동조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 은혜를 값없이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가 가진 자라면 내가 어떤 일을 주를 위해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스스로 자랑하면 안 돼요. 스스로 만족해도 안 됩니다. 그 일을 행하고 인정을
받기를 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하세요. 물질을 아무리 많이 드렸어도 그 안에 마음에 자기의 정욕의 마음이나 탐심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시죠. 육신의 목사는 아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주 귀하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아주 목사들이 좋아하고 기뻐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가 조금만 그 사람한테 소홀하게 했거나 자기의 인정 안 하고 자기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금방 섭섭해져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그 세바가 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충성을 했고 무엇을 헌신을 했고 어떤 일을 했든 얼마만큼의 봉사를 했고 헌신을 했든 하나님 때문에 한 거라면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한 것이라면 하나님 그거 다 받으셨고 그것은 하늘 창고에 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부어주세요. 얼마큼 부어주세요? 100배의 축복으로 부어주신다 그랬죠?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람에게 드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갚아주세요. 이스라엘이 자랑하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이와 같이 숫자가 많다고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다윗을 옹위하고 섬겼다면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잘 했죠. 자기네들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그들이 얼만큼 귀한지 다윗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족이라고 해서 그 유다족 속들이 한 말이 있죠. 그 앞장에 우리 마지막 절에 있었어요. 우리가 다윗의 친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선물을 받은 게 있느냐, 더 우리가 뭔가를 받은 것이 있느냐, 아무 혜택도 우리는 받은 것이 없다. 다만 그를 모셔온 것은 우리의 친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갔던 것뿐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친족이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고 어떤 물질로 섬기든 육체의 봉사로 섬기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어떤 것으로 섬기든 그 섬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심령 가운데 뿌려졌고 나는 그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한다면 그 모든 일은 다 상을 받아요. 이스라엘처럼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것은 바로 교만이고 그 교만은 세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교만에서 세바가 일어난 거예요. 그 교만의 마음은 바로 섭섭함이 올라오고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다윗을 대적하는 세바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무엇을 말했는가 우리 살펴보아야겠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세바는 베냐민 족속에서부터 나온 사람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28절 말씀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주님은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번제와 다른 제사, 율법을 행하는 그것을 지키는 그것보다 무엇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해서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양의 기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화목 제물이에요. 기름을 태워서 번제로 드릴 때 화목해집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화목이 순양의 기름이라면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그 화목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기서 듣는다는 건 그냥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쉬마 그 말씀을 청종해서 그러한가 해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쉐마라는 단어가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하죠. 쉐마 이스라엘 엘로힘 아도나이 하나님은 그들의 단 한 분 구원자 에핫 아도나이 한 분 하나님 한 분 구원자인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라면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을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름을 주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율법이 왔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 육체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생각인 겁니다. 지금 이 세바와 이스라엘은 무엇을 따르는 거예요? 그들의 육체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그들의 육체의 섭섭함과 감정을 따르는 거예요. 육체의 감정을 따라서 결국은 교만함으로 다윗을 대적하고 유다지파를 대적하고 그들이 다 자기네들의 무리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 무리를 조성하는 이와 같은 일은 어떤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완고함 때문에. 그 고집, 완고함. 이거는 바로 교만에서 올라온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버리지 않냐고 육체의 생각을 끝까지 붙잡고 그 육체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완고함입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여러분 말할 때 진정 그것이 옳을까요? 내 생각이 이건 분명히 옳아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도 옳으냐 이 말이죠. 내 기준에서 내가 얻은 지식에서 내 판단력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그 옳음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무엇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느냐? 분명히 기준을 십자가로 주셨어요. 십자가가 선악간에 판단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졌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일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내 생각과 내 육신의 생각이 따라서 이 세바와 이스라엘이 행한 것과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세바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윗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려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다 따라가고 있어요. 왜? 왜 다 따라가요? 자기네들을 알아주라고. 자기네들이 권세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완고함, 그들의 생각을 따라 완고함이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되어지고 점치는 자와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받으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예언을 쫓아다녀요. 그건 점치는 자와 똑같다 그 말이죠. 그 사람들은 뭘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이 분명히 그랬어요. 아말렉에서 취한 것 중에 제사들에게서 좋은 양과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두었습니다. 마치 볼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같지만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도 사울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내 생각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버릴 때에 주님도 나를 버린다는 걸 우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축복이 나한테 오던 축복이 누구에게 가요?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계시록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첫사랑을 버렸을 때 네가 그것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주님이 기름부음을 주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더라도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주께서 세우셔서 쓰신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예요. 하지만 세상에서 인정받는 아무리 큰 사람일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떠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냐고 작은 자로 옮겨진다면 그는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고 교인의 숫자도 많고 교회도 크고 뭔가 엄청난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29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그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말씀한 대로 변개하지도 않는 분이에요. 반드시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으면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위를 주신 것을 구약에 기록한 것은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30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성경은 구약을 말해요. 구약이 전체 구약이 무엇을 말하느냐? 구약은 율법과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구약의 율법과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율법으로는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육체가 있을 때, 육체에 힘이 있을 때, 육체로 낳은 아들은 유업을 얻지 못하고 그것은 그냥 종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은 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의 유업을 준 것은 그 사라,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어진 사라,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로 낳아진 아들, 이 아들만이 유업을 이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업을 줄 수 있는 단 한 분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3절 봉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세바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라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들이 다윗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블레셋도 다 진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로 통일시켰어요. 우리가 비록 죄를 져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놓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받은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이 육체로 신앙생활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육체의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며 잘못된 길을 가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 어떤 대형교회예요. 아주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목사가 단상에서 아주 열심히 유창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창하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전부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쪽에 제가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소리를 내서 외치는 거예요. 잘못됐다. 저건 틀린 설교다. 십자가 밖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막 외치는데 교인 중에 한 명도 저를 따라서 제 말을 듣는 사람이, 귀 기울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목사님,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너무나 훌륭해. 너무나 귀해. 너무나 좋다. 이런 교회에 내가 있어서 너무나 좋다. 그러면서 그렇게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딸이 보였어요. 우리 딸이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런 설교 들으면 안 돼. 이런 설교 들으면 너도 언젠가는 저 사람들처럼 똑같이 된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엄마 나는 저런 설교를 들어도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두 종류의 신앙인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설교를 아주 좋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저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다른 설교,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그 안에 영이 흘러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든 세상의 말이든 영이 흘러요. MBC에서 그 말의 힘이라는 거로 특집을 해가지고 보여준 동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밥을 두 공기에다가 놓고 한 밥에는 열심히 축복의 말을 했고 한 밥에는 열심히 독을 퍼붓는 말을 했어요. 근데 축복의 말을 한 밥은 하얀 곰팡이가 설었고 독을 말한 밥은 시커먼 곰팡이가 설었어요. 똑같은 밥을 똑같은 기간 동안에 똑같은 용기에 담아서 두고 시험을 했는데 그렇게 축복을 받은 밥과 저주를 받은 밥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으면서 사람의 말의 힘이 바로 그 밥에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든 세상의 말이든 하나님의 말이든 모든 말에는 영의 역사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냐 사람의 영이냐.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든 그 말에 나는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한 거예요. 너희가 어찌해서 다른 복음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냐. 너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었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할 만큼 이제 육체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흥분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사도 바울이 이제 4장에 율법과 복음을 자 시내산에서 받은 것과 예루살렘에 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이것을 아브라함의 두 아내인 하갈과 사라로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행위로 받았느냐? 아닙니다. 어떤 열심으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값없이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변질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어떤 행위로 하려는 변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세바와 이스라엘이 행한 행위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중에 두 가지 교회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한 교회는 버가모 교회, 한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면 특별하게 구별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첫 번째, 그들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발람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결국은 그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변질되어진 대표를 말해주고 있어요. 에서를 이 발람과 똑같이 비교해서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교인이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야. 어느 교회? 버가모 교회 안에. 또 두 번째는 그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다는 거야. 니골라는 누구냐 하면 성령이 충만한 집사 일곱을 세워서 사도들 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직분을 받은 자래요. 그런데 이 니골라는 당을 만든 자가 되었어요.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모아서 이 세바와 같이 당을 만든 자가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무리를 만든 거, 자기의 무리를 만들어서 교회를 해치는 일을 하는 거, 이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냐,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실을, 그리고 그 안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버리지 않은 교회예요. 믿음이 작고 작은 교회일지라도, 작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문화로 표현하면서 말한 누가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그 말을 하시는데, 문화를 갖다가 숨겨놓은 자는 어떤 마음이냐, 누가복음 우리 19장 27절 말씀을 보면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느냐, 그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어요.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얻으려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각 종들에게 문화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바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는데 다윗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지 않고 반역을 한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을 끌어다가 죽이는 일을 말씀합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원치 않냐고,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세에 일어난 일이 디모데 후서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바로 이 세바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겸손해라, 겸손을 끝까지 지켜라, 그 말이에요. 머리 들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뭘 좀 말씀을 알다 보면 이게 육체가 머리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또 뭔가를 좀 했다고 머리를 들어요. 머리 들지 마세요.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절대 너는 머리 들지 마라.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잘 살펴봐요. 내가 조금이라도 머리를 든 부분이 있나 없나. 십자가 앞에,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서, 늘 엎드려서 그냥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내가 조금 뭘 잘했지, 내가 좀 뭘 알지, 나 좀 이런 거 했잖아 라고 머리를 드는 게 조금이라도 있나 저는 살펴봐요. 머리만 들었다 하면 마귀가 찾아오는 걸 알거든요. 정말요. 머리 조금만 들면 바로 치고 들어와요. 이게 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절대 머리 들지 마세요. 세바가 나온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세바까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되고 그들의 전쟁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까지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통일이 없었어요. 연합이 없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절대로 겸손해져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복종하고 마귀가 주는 육적인 생각은 무조건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겸손히 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그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가진 할례받은 심령. 그래서 그 마음이 늘 성결한 심령인 거예요. 손이 항상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씻어서 주님이 일하게 하시는 대로 일하고 주님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하고 주님이 행하게 하신 대로 행하면서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이 세바와 같은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속을 잘 살펴보세요. 세바가 불뚝불뚝 일어나려고 꿈틀꿈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뭔가 섭섭함이 찾아와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섭섭함이 찾아오면 빨리 이스라엘이 내 안에서 일어났구나 하고 물질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의 말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유다는 다윗을 따라서 요단강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이스라엘은 떠나갔죠. 그랬는데 돌아와 보니 그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압살롬과 동침한 후궁들이 있어요. 다윗은 그 압살롬과 동침한 모든 후궁들을 다 내어 쫓습니다. 어디에다? 별실에다가. 그를 별실에다가 다 가두어 두고 그들을 지키게 해요. 바깥에 나오지도 못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각으로 지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들이 행한 일은 다윗과 동침한 그러한 후궁들이었잖아요.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동침한 그만큼 깊은 은혜 속에 경험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 깊은 은혜를 경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과 동침을 한 거예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 무력의 힘에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많이 있을 수 있겠으나 압살롬과 동침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와 같이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갇힌 바 된 자가 되어지고 거기서 결단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그 밑에 줄 7절과 8절을 보니까 비를 내려는 주셨다는 거예요. 땅에. 그런데 땅이 합당할 만한 채소를 내어놓았느냐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놓았느냐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밭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결실을 맺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진다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 가운데 놓여서 마지막엔 불사르게 되어지는 심판에 놓이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신다면 이 믿음은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아내가 되어야 돼요. 후궁이 되면 안 돼요. 아내는 다 데려갔잖아요. 후궁들은 거기 남겨놨기 때문에 이렇게 짓밟힌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1장에 말씀해요. 42달 동안 들은 짓밟히게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죠. 영적으로 완전히 정말 무장되어져서 예수님 안에 속한 그러한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마지막 때 짓밟히게 되어져요. 그 짓밟힐 때 결국은 더럽혀진 교회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배도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용서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잠시도 방심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늘 가까이 하고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손부터 씻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손부터 씻어요.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어떤 일을 하든 이것이 진짜 내 마음을 담아서 육적인 생각이 들어갔나, 아니면 온전히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주 앞에 무엇을 드리든 거기에 더러운 내 정욕의 생각이나 마음이 담아져 있지 않게 봉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는 늘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늘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사람,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그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진 그러한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죄와 사망이 결단코 우리를 침범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다윗왕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반역한 세바와 그를 따라서 추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후궁에 갇혀지고 버려지게 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주님 손을 닦은 주님의 말씀 앞에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인가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육체의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하고 또한 그것이 결국은 세바와 같이 일어나서 대적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육체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저주가 임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늘 우리 심령 속에 뿌려져서 주님의 친족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져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한 말이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한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교훈을 따르거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어떤 수약에 기름을 드리는 것이나 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것이나 우리의 어떤 섬김의 봉사와 육신의 행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듣는 그러한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 것을 원하시오니 늘 아버지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늘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만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